지금부터는 홍릉숲의 역사를 품은 화력수원을 산책해 보겠습니다. 숲길이 아담하고 아름답죠? 지금 보이는 이 나무는 문배나무입니다. 문배나무는 기준표범목이 되는 나무로, 기준표범목이란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여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길도 문배나무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천천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화면에는 문배나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군요. 그래도 가을이 되면 문배나무의 열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오셔서 문배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천천히 숲길을 산책해 보겠습니다. 점점 숲이 깊어지는 느낌이 들죠? 사랑하는 사람과 걷기에 아주 좋은 숲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두충이라는 푯말이 보이네요. 이 두충나무는 세계적으로 1종 1송만이 있는 나무입니다. 두충나무에는 부타페르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뼈와 근육에 좋고 여성 갱년기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부타페르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까요? 이렇게 거미줄 같은 섬유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부타페르카라는 물질입니다. 70년대 민둥산을 푸르게 가꾸고자 전국적으로 산림 녹화 사업을 하였는데 두충나무 묘목을 많이 식재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심은 나무가 지금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아주 고마운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들의 엄마, 아빠 나무가 바로 이 홍릉숲에 있답니다. 찾아볼까요? 저기 보이는 저 나무인데요. 왼쪽이 아빠 나무, 오른쪽이 미끈한 피부가 엄마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퍼져 있는 두충나무는 모두 이 엄마, 아빠의 아들, 딸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장소.